붉은 하이힐.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미팅은 어느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. 이미 대중교통은 끝난 지 오래. 마침 집이 비슷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. 가로등도 없는 시골의 도로. 이슬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한 친구는 천천히 오토바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어느새 오토바이는 선로 앞 교차로까지 도달했고 선로에서 차단기가 내려졌기에 오토바이를 멈추었습니다. 조금 쉴 수 있을까나 라고 생각한 그때 뒤로부터 구두소리가 부지런히 들려왔습니다. 이런 시간에 사람이 걷고 있는 게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부터 살짝 뒤를 보았더니 붉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여자가 이런 늦은 시간까지 있더니 조심성이 없네 라고 생각한 남자. 전철이 통과하고 차단기가 오른 그 순간 오토바이를 태워준 친구가 미칠 듯한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친구는 그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달리기 시작했고 집 근처로 와서야 간신히 오토바이를 멈추었습니다. 아, 대체 무슨 일이야?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친구. 몇 번의 다그침 끝에 듣게 된 이야기는 남자를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. 나 분명히 봤어. 사이드 미러로 봤는데 그 붉은 하이힐 신은 여자. 하반신밖에 없었어.